일품이에요. 뭐예요? 모두가 엄지 손가락을 지켜올리는 맛의 비결? 여느 음식점에는 없는 별난 메뉴도 값비싼 조미료도 아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특별한 아이디어 덕분이라는데 요리도 화학이라 주장하는 주인공 야심차게 공개는 맛의 발명품 구경 한번 해볼까요? 전주의 한 음식점 분위기 푸근한 정자며 보기 드문 물레방아의 육중한 석탑까지 보이고 외관상으로도 뭔가 예사롭지 않은데 오며 가며 손님들도 심상찮게 여기는 듯. 희망의 석탑인데요.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석탑을 보면서 희망을 좀 안아보시라고 갖다 놨습니다. 황토와 나무로 지은 내부에서도 고향 같은 푸근함이 느껴지는데 하지만 진짜 특별한 건 주방에 있다? 보글보글 끓고 있는 음식 말고는 없는데 저기 스페셜 좀 드려. 스페셜이랬나요? 아, 저희 집은 좋은 소스로, 맛있는 소스로 해서 드리는 특별 메뉴가 있어요. 스페셜이라 하면 왠지 소박해 보이는 메뉴. 안 먹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되게 담백하고 고소하고 부드럽고 처음 맛이 부드러운데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고 겉에 튀김이 쫄깃쫄깃 고기 같아요. 맛있어요. 아니, 튀김이 바삭바삭도 아니고 쫄깃하다니 무슨 도술이라도 부리셨나 싶은데 그냥 봐선 보통의 튀김기와 그다지 차이가 없어 보인다. 외부로 볼 때는 다른 차이점은 없는데 현재 특별하단 말이죠. 그 유과 기름의 혼합이 열심히 설명하시더니 갑자기 끓는 기름에 물 붓기? 어머나, 대용사고 나갔네. 보통 기름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난리가 나는 게 정상. 제가 이 170도, 180도의 높은 온도에다 물을 붓기로 해야겠습니다. 자,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 피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집니다. 아니, 이거 물 맞나요? 물이 연기 나는 산화 물질을 물로 잡아 당기기 때문에 절대적 우회로 연기가 발생될 수가 없죠. 그때 우리 집은 환풍기가 없습니다. 이 튀김솥은 환풍기가 필요가 없는 튀김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부 확인 들어갑니다. 일반 튀김기와 달리 하단에 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는 구조. 떠있는 찌꺼기와 산화된 기름이 아래쪽 물에 흡수돼 항상 깨끗한 기름으로 요리를 할 수 있다는 말씀? 자, 물이 60%고 기름은 약 30%에서 40% 정도. 요리하는 사람은 위험이 없어서 좋고 손님들은 질 좋고 맛 좋은 튀김 요리를 맛볼 수 있어서 좋고 일거양득의 발명품. 보면 볼수록 신통하네. 치킨에 있는 동물성 트랜스 지방이 물로 흡수해서 이게 지금은 정체하고 있는 겁니다. 바삭한 질감을 살려주면서도 깔끔하고 개운한 튀김. 아이디어와 이 연구를 한 동기 중에 가장 큰 것은 경제적이라도 볼 수 있고 식품 안전에도 관련된 두 가지의 목적을 걸고 이것을 연구하게 된 동기입니다. 조리 기구뿐 아니라 메뉴에도 독특한 아이디어가 있다는데 이건 도토리묵 아니죠? 콩묵 맞습니다. 콩요리 전문점답게 건강식품 콩으로 만드는 다양하고 푸짐한 메뉴. 여기다 담아내는 그릇까지 남다르다는데 최근 멜라닌 파동으로 예민해진 손님들을 위해 한상에 올라가는 그릇값만도 엄청나다고? 이렇게 남다른 아이디어와 섬세한 배려가 깃든 음식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다. 콩하고 같이 이렇게 곁들여 먹으니까 너무 부드럽고 이렇게 요새 웰빙 하잖아요. 너무 맛이 좋으니까 몸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맛있어요. 콩요리 맛있어요. 한편 아이디어라면 돌쇠가라면 서러운 음식점 여기 또 있다. 보기만 해도 군침 꿀딱. 기름기가 적으니까 뭐지? 느끼하거나 그런 맛보다 깔끔한 그런 맛이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깔끔한 그 맛의 주인공은 오리고기? 냄새 안 나고 개운한 맛 내기가 쉽지 않은 재료인데. 우리 집에 직화 바베큐 기계입니다. 주인장님이 당당히 공개하는 맛의 비결. 몸집부터 엄청난 바베큐 기계. 그냥 봐선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특허까지 받은 기계란다. 열 파장이 크기 때문에 분홍보다 파장이 더 크니까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표면에 자꾸 부딪히고 있으니까 표면은 타버리고 안에는 있지 않았었죠. 이것이 기존의 기계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열 파장이 원체 적으니까 유리도 뚫고 나가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열 파장이기 때문에 오리 기포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겉과 안을 동시에 익혀버리는 거예요. 강하면서도 미세한 열 파장을 이용해 최적의 오리 요리를 할 수 있는 열 교환기. 1년 6개월의 숱한 시행착오 끝에 완성했다는데 단순히 사업 성공에 대한 열정만으로는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것은 전부 훈제인데 훈제를 먹을 때 좀 느끼한 맛이 있고 어떤 요리든지 고열로 빨리 구워지는 것이 맛있는데 직접 직화 방식으로 구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것이죠. 생오리를 통째로 1시간 정도 돌리면 너릇너릇 구워지는데 혼제 오리를 납품받아 요리하는 음식점도 많지만 이곳에선 갓 구운 오리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열이 올라가면 기름이 바닥에 떨어지니까 떨어지면 연기 안 하고 안에 불이 붙고 이래서 끓림이 오니까 이렇게 개발한 겁니다. 나디, 그 남다른 기술 직접 한번 볼까요? 기존의 기계들은 약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가 걸리는데 수분은 다 증발해버리고 지방은 다 빠져버리고 그러니까는 오리도 적어질 뿐더러 또 빡빡해서 뻣뻣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것은 1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방이나 수분이 충분히 있어서 오히려 수분이 많아서 우리가 수분을 제거를 합니다. 지금 오리 썬텔 한번 제대로 했다. 때깔부터 다른 혼재 보기만 해도 감칠맛이 느껴지는데 썰어보니 겉과 속이 똑같이 익는 것은 기본. 촉촉하면서도 고기 결이 그대로 살아있어 먹는 즐거움은 물론 버는 즐거움까지 제대로다. 식탁에선 그야말로 함성. 멀리 일본에서 찾아온 손님들 맛의 신세계를 만나는 기분. 오이시 담박한데 고바스한테 도대모 오이시이데스. 껍데기는 과자 같은 스타일이고 속선은 아주 부드럽고 쫀득쫀득하고 가족끼리 다 같이 와서 먹으면 이게 먹으면서 그냥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 같고 최고예요. 맛은 혀 끝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다. 소리부터 냄새, 만든 이의 정성이야말로 가장 좋은 조미료. 오랜 연구와 남다른 아이디어로 탄생한 맛있는 발명품들. 오늘 한번 맛보러 가볼까요?